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신령님을 모시는 운영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 내가 왜 지갑을 보자고 했냐면 우리가 이 지갑의 색깔에 따라서도 돈이 들어오고 이 돈의 관리법에서도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사람네들이 요즘에 막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을 보면은 부자인 데는 부자인 이유가 있어. 나도 한참을 이렇게 보거든, 그 사람네들의 돈 관리법에 대해서. 우리가 돈은 돈에도 기운이 있대. 항상 깨끗하게, 정갈하게. 그래서 우리가 신도들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돈을 쫓아가지 말아라. 돈이 나한테 붙게끔 해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돈이 붙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은 이 반지갑은, 장지갑은, 내가 아까 그랬잖아, 돈을 깨끗이 해라라고 표현했잖아. 이 반지갑은 돈이 꺾여. 기운이 꺾인다고 표현을 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네들은 큰 거 들고 실어 다니니까 반지갑을 넣고 다니잖아. 근데 사실상은 이 반지갑보다는 장지갑이 좋다. 장지갑은 어떻게? 돈 그 자체를 유지하기 때문에 돈의 기운이 계속 보존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반지갑보다는 장지갑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동전을 어쩔 땐 갖고 다닐 때가 있어. 근데 요즘에는 동전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거든. 근데 이 지갑에 동전 소리가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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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잖아. 그러면은 그 동전의 그 소리 때문에 돈복이 나간다라는 말도 있어. 부딪히는 소리에. 그래서 웬만하면 동전은 한 몇 개만 이렇게 넣고, 반지갑보다는 장지갑이 좋고, 그 다음에 색깔 자체를 볼 때 이거를 까만색이라고 해야 될지 회색이라고 해야 될지, 이 검정색은 돈을 지키는 효과가 있어. 안정적이야. 그래서 이 검정색을 갖고 다니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위치가 있으신 분이나 돈이 좀 많다? 이 분들을 보면은 이 장지갑에 검은 지갑을 좀 많이 갖고 다니셔. 그래서 이 검은 지갑에는 돈을 지키는 효과, 안정적. 그러니까 뭐냐면 충동구매를 막는다 이거야. 근데 이 검정색에 여기 밑에 이렇게 세장식이라고 표현하지? 네. 이런 게 있으면은 돈의 기운을 더 높인대. 그러니까 세장식이 있는 게 더 좋고, 그러니까 지갑 바꿔 돈 좀 벌으면. 그 다음 이제 갈색은 저축운을 높인대. 그러니까 돈을 안정시키면서 저축운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대, 갈색에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네들은 20대 초반에는 돈 안 모으잖아. 막 쓰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돈을 모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 그때는 갈색 지갑을 좀 갖고 다녔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는 이 갈색 지갑에는 저축운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네들이 그 색깔이 잘 맞겠지? 그 다음에 황금색. 황금색에도 금전운을 막 높이는, 금전운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금전운이 상승하는 거는 뭐냐면 돈의 이렇게 방향이 좋다. 돈의 방향이 좋은 거면 쓸데없는데 안 쓴다. 내가 꼭 쓸 때만 쓰고 다른 쪽으로 안 새어나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베이지 색깔. 베이지 색깔은 뭐냐면 돈을 청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돈이 모으기 쉬운 색깔이래. 우리가 왜 깨끗한 물에도 물고기들은 막 이렇게 모여서 더러운 물엔 잘 안 모이는 것처럼 이 깨끗한, 청정한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모이는 효과가 좀 좋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안 좋은 색깔, 빨간색. 빨간색은 뭐냐면 조금 금전운을 태우는 색깔이야. 화려하잖아. 얼마나 강렬하냐. 우리가 화려한 사람네들 좀 강렬하게 보이고 싶을 땐 빨간 옷을 많이 입잖아. 그것처럼
빨간색 지갑에도 이렇게 금전을 조금 태우는 효과가 있대. 그래서 이렇게 막 과소비 막 의시되거나 막 써지도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백화점을 가면 아, 막 내지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낭비 효과가 좀 세대. 그래서 빨간색 그거에 비슷해서 오렌지 색깔도 그 비슷한 영향을 갖고 있는 거야. 조금 내가 돈을 모으고 싶다, 돈을 안정적이게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은 빨간색하고 오렌지색이 안 맞아. 그 대신에 내가 열심히 열심히 돈 좀 모으고 싶다 이런 사람은 이제 갈색이나 여자들도 이제 베이지 색깔로 모으면 되겠지. 남자들은 갈색을 갖고 다니면 되고 검정색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네들이 많이 갖고 다녀. 그런 색은 그러면은 젊은 우리 PD님처럼 젊은 사람네들은 무슨 색? 갈색이나 그다음에 황금색이나 아니면 남자들도 베이지 색깔 갖고 다니면 좋으니까. 근데 조금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크림 색깔, 하얀 색깔이 있어. 그거는 하얀 색깔이 처음에 볼 땐 굉장히 깨끗해? 근데 거기에서 하얀 색깔은 금방 더러워지잖아. 그래서 하얀 색깔은 웬만하면 갖고 다니지 말아라. 돈의 상승은 좋으나 그 하얀 색깔이 더러워지면 의외로 다운이 돼.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랑색. 노란색도 금전운은 황금색만큼 되게 좋아. 되게 좋은데 노란색은 뭐냐면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아. 그러니까 노란색 말고 황금색이 더 낫다라는 거지. 내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잘 되는 사람한테는 잘 되는 이유가 있어. 부자인 사람한테는 부자인 이유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네들을 다 따라갈 수는 없어. 그러면은 맨 먼저 이렇게 사람네들이 찾아보고 그건 뭐야? 나한테 유익된 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가장 내가 돈 안 드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가장 먼저 돈을 깨끗이 쓰고 돈을 지갑에 넣을 때도 그냥 얼마 있는지 봐야 돼? 돈을 만약에 이게 돈이야 그러면은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끼워넣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지 말고 돈의 그림을 맞추는 거야. 한 방향으로 쭉 넣는 거야. 그렇게 다니는 사람네들이 돈이 따라와.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끔 만드는 방법이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했을 때 가장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서 돈이 나에게 따라오는 방법 우리 모두 함께 실천해요.